특징 상황쯤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태근 팀장님. 네. 일단 특징주를 짚어드려야 되는데 전부 좀 하락을 하다 보니까 네. 일단은 코스피 쪽 같은 경우는 일단은 금융주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침 쪽에 보험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선방을 하게 되면서 상승 출발했는데 지금 보험주도 지금 하락으로 좀 전환이 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험주 중심의 어떤 금융주를 말씀드린 이유는 그 장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오늘 금통위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99.9% 뭐 금리 인상이 거의 확실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99.9%입니다. 네. 99.99%. 네. 일단은 항상 100%는 없다 보니까 그래서 네. 99.99%인데 거의 확실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잘 아시다시피 지금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중에서 뭐 가장 제가 생각한 이유는 일단 아무래도 이 그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이 금융시장의 어떤 자금 이탈을 막기 위한 부분들, 그러니까 자본시장의 어떤 변동성 확대 이런 부분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다는 좀 봐지고 있고요. 그 외에도 뭐 부동산 시장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자본시장 자금 이탈 문제가 가장 크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고 만약에 하지 않게 된다라면은 환율이 1,200원을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렇게 1,200원까지 넘어가게 된다라면은 이 외환시장 그 변동성 채권 시장이란지 그리고 주식 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상당히 큰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은 지금은 어쨌든 그 자금 이탈을 방어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연유로 해서 저는 금리 인상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뭐 0.25% 오늘 금리 인상을 할 것이라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당연히 뭐 금융주자 중심의 은행주라든지 그리고 보험주를 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신한지주라든지 KB금융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그 금융권, 뭐 1금융권은 아니지만은 뭐 새마을금고라든지 뭐 수협이라든지 이런 쪽 중심으로 해서 최근에 고금리 적금 상품이 상당히 많이 출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적금 같은 경우는 5% 넘는 상품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예금 같은 경우도 3% 넘는 상품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금이 3% 육박을 하게 된다면 대출금리는 당연히 5%를 넘을 수밖에 없고 최대 6%, 7%까지도 상승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연초에 적격대출 상품 같은 경우도 나오자마자 다 절판이 돼버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수요가 많은 상황들 속에서 금리까지 올라가게 된다면 소위 말하는 이자 마진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보험주 같은 경우도 당연히 수혜주로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뭐 DB손해보험이라든지 메리츠화재 같은 종목들 쪽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보험주 같은 경우는 이 우리가 내는 보험료가 대부분 이 채권 쪽으로 자산이 운용되기 때문에 이 시장의 시중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채권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서 운용 수익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 변액보험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확정 이자율이 있습니다. 최저 보증률을 가지고 확정 이자를 주는 부분인데 그게 3% 5% 상당히 고금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부담도 상당히 덜어낼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보험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잘 아시겠지만은 4세대 실손보험이 나오게 되면서 또 새로운 상품이 났던 리모델링 수요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메리츠화재 같은 경우는 그 작년 하반기부터 상당히 공격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DB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민식법으로 인해가지고 운전자 보험이 나왔을 때 그리고 3세대 보험이 나왔을 때 상당히 점유율을 많이 높여놓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세대 실손보험도 나오게 된다라면은 또 마찬가지로 이 공격적 영업을 통해서 점유율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험주 같은 경우에 특히 손해보험 쪽 같은 경우에는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가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결론적으로 금리 인상 영향으로 인해서 보험하고 은행주가 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한번 관심을 가지자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금 이탈 방지를 위해서 오늘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을 거의 확실시 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은행주, 보험주 관심을 갖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윤여민 팀장님. LG 에너지 솔루션의 기관 수요 예측에서 뭐 역대급 흥행 성적이 나왔죠.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1억이라는 자금이 몰렸고요. 관련주들도 들썩거렸죠. 예, 일단은 사실 이제 약간 테마주처럼 좀 움직이는 좀 모습을 좀 보였는데 특히 이제 코스닥 쪽에서 좀 중소형주 좀 약간 테마처럼 많이 움직였습니다. 오늘은 좀 약간 낙폭이 좀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뭐 나라 M&D라든지 뭐 신성 델타테크 같은 종목들 제가 볼 때는 좀 테마성으로 좀 상당히 움직임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이게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에 가까울수록 이런 테마 같은 경우는 어떤 재료 선물로 좀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좀 이게 스케줄 라인에 따라서 매매를 하시는 게 어떨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상장에 가까워질수록 어떻게 보면 이제 매도를 하셔야 된다는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사실 이제 이렇게
이렇게 LG에너지 솔루션에 관련된 부분이 좀 많이 집중이 되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좀 이제 4대 소재죠. 지금 양극재, 음극재 뭐 이런 전해질 쪽에 대한 부분이 좀 상당히 포커스가 맞춰졌다면 올해 같은 경우는 셀 3, 4에 대한 부분이 좀 더 포커스가 맞춰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에 대한 좀 계산이 상당히 분주한 상황인데 뭐 일단은 100조가 넘어가는 부분이 좀 어느 정도 약간 확실히 되는 어떤 그런 의견이 있고요. 또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LG 에너지 솔루션의 또 다음 타자가 누굴 것이냐에 대한 어떤 그런 관심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에서 좀 뭐 장 시작 전에 좀 얘기 나왔습니다만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좀 대안주로서 좀 떠오르는 부분이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셀 3사 같은 경우는 작년에 어떤 소재주보다는 상당히 언더퍼포먼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좀 그러한 부분을 좀 많이 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에 더해서 뭐 자동차 섹터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CES 2022를 통해서 여러 가지 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이제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 모빌리티 쪽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강조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작년에 좀 2차전지만 너무 강했지 전기차 중에서 이제 자동차 쪽에 특히 이제 전장 쪽에 관련된 부분들도 상당히 약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올해는 좀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사실은 뭐 금리 인상 관련된 부분을 위해서 성장주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많이 디스카운트 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결국 이제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어떤 이런 측면에서 어떤 과도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결국 실적에 대한 부분을 좀 계속해서 강조를 드린다면 결국 이런 상황에서 보게 된다면 결국 성장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밸류가 귀해진다는 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2차전지 전기차 관련된 섹터 같은 경우는 올해도 좀 반드시 봐야 할 섹터가 아닌가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작년에 2차전지 쪽에서는 전해질 쪽으로 관심이 좀 맞춰져 있었다면 올해는 셀 3, 4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질 것으로 예상을 하시면서 LG에너지 솔루션의 다음 타자로 SK이노베이션 관심을 갖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관심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정태근 팀장님. 네, 저는 저는 대성 파인텍이라는 종목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예. 오늘 뭐 코스닥 오늘 테마 쪽을 좀 보게 되면 LG 노텍이 테슬라 쪽으로 1조 원 규모의 카메라 전장 부품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서 어제에서 계속해서 이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전기차 관련된 모멘텀이 오늘까지 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뭐 계속해서 이 자율주행이라든지 전기차 쪽으로 종목 좀 찾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일단 뭐 애플카 쪽으로 일단은 좀 방향을 좀 잡았습니다. 그래서 대성 파인텍을 준비를 했는데 일단은 애플이 조금 많이 바빠졌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제는 소니까지 전기차에 진출을 하게 되면서 뭐 2026년에 뭐 출시한다는 얘기가 있었다가 또 2025년, 이제 또 2024년에 출시한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계속 시기가 좀 빨라지고 있는 부분들이 일단 특징적이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애플이 올해 연내 공급업체를 선정하고 나온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개발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공급업체 리스트도 공개할 예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중요한 것이 9월 달에 깜짝 공개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가 대만 언론을 통해서 얘기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 대만 쪽 같은 경우는 IT 쪽 같은 경우는 상당히 소식이 좀 빠르기 때문에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9월 달에 깜짝 공개하고 난 이후에 2024년도에 뭐 본격 출시에 대한 얘기가 지금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시가 빨라지는 건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완성차라든지 그리고 IT 업체라든지 이런 그 IT 업체들의 어떤 그 전기차 출시가 좀 빨라지다 보니까 좀 급해졌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 그러다 보니까 좀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애플 쪽에서 이 양산 경험이 있는 전장업체 중심으로 해서 물색 중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키워드는 이제 두 가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LG 그룹과 연관성 있는 기업들 그리고 이제 양산 그 전장 사업에 대해서 전장 부품 사업에 대해서 이 경험 있는 기업들 좀 추려야 되지 않을까 좀 보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성 파인텍이 좀 급등이 나오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애플이 그 LG전자를 방문해서 이제 애플카에 대한 어떤 그 애플카 전장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됐다는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뭐 그 새로운 포스트 스마트폰 플랫폼이 완성이 되게 된다라면은 LG전자가 상당히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전장 사업이라든지 인포테인먼트 쪽으로 이제 하는 협력 업체 좀 찾아야 되는데 일단 전장 사업 쪽으로 보게 되면은 이 대성 파인텍이 좀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일단은 대성 파인텍 같은 게 잘 아시다시피 그 파인 블랭킹 기술을 적용한 도그락 부품 이 금형을 제작을 해서 마그나 쪽으로 납품한 이력이 있습니다. 근데 잘 아시다시피 LG와 마그나가 합작 법인을 만들었다는 부분도 우리가 잘
이런 부분을 참고해 보게 된다면은 이 대성 파인텍 같은 경우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연유로 해서 일단 대성 파인텍 같은 경우 이틀 전에 상한가에 좀 진입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애플가 이슈가 단기에 식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을 참고해 보게 된다면은 한번 그 상승 눌림목이 나올 때 공략해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판단에 오늘은 대성 파인텍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면 매수가는 2,700원에서 2,800원 구간 사이에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2,820원 정도 가격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 최대한 2,800원 아래 구간에서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3,350원, 손절가는 2,62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심주로 대성 파인텍 분석을 해주셨는데 애플 모멘텀이 단기적으로 꺼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목표가로 3,350원 제시를 해주셨고요. 다음은 윤여민 팀장님. 예, 저 코스모 화학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네. 화학 회사이긴 합니다만 또 2차전지랑 또 연관이 있는 회사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이산화 티타늄 관련돼서 좀 국내 유일하게 좀 생산 설비를 좀 기반으로 해서 내수 시장에서는 70% 정도 내외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는 회사고요. 또 코스모 신소재를 통해서 이형 필름 관련된 또 사업도 같이 영위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뭐 실적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일단 4분기는 아직 실적이 나오진 않았고요. 3분기까지 좀 실적은 상당히 좋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분기까지 매출액 같은 경우는 1,300억, 그다음에 이제 전년 동기 대비가 50% 이상 상승을 했고요. 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 3분기 지금 102억 원으로 해서 약 그 영업이익 관련된 부분은 전년 동기 대비 877% 이상 급상승을 보여줬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여기다 또 니켈, 코베트, 망간 같은 이런 부분에서 고순도 수산화 리튬 관련된 전고체 배터리 쪽으로도 지금 사실 지속적인 연구를 개발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추가적으로 추후에 좀 매출에 대한 인식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3분기 쪽에 어떤 실적이 좀 상당히 괄목할 만하게 나왔기 때문에 4분기 일단 이제 올해까지도 좀 어떻게 보면 그 실적에 대한 부분을 계속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의 모멘텀 중에 하나는 이 회사가 이제 최근에 좀 폐배터리 쪽으로 좀 시장에 진출을 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서 말씀드렸던 자회사 코스모 신소재와 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수직 계열화를 통해서 결국 이제 2차전지 관련 쪽에서도 같이 사업을 영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2030년까지 우리나라 돈으로 약 한 20조 정도의 시장이 열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또 추가적인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회사 충분히 제가 볼 땐 모멘텀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또 이제 제가 볼 때는 차트상으로 보게 된다면 충분히 좀 어떻게 보면 가격 조정, 지금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충분히 좀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전고점에 좀 못 미치는 2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12,000원으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모 화학 실적 고성장이 예상된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목표가는 2만 원, 손절가 12,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